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French fries가 나와 있는데 제목을 보니 Eating French fries can lead to higher death risk.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French fries를 먹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네요. 더 높은 사망률의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New research has shown that, unsurprisingly, consuming fried potato products like French fries is bad for your health.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unsurprisingly가 되겠죠. 별로 놀랍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만한 것이 French fries가 건강에 안 좋아? 라고 이렇게 놀라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그다 우리한테 쇼킹하진 않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French fries와 같이 Fried potato products, 감자를 튀긴 그러한 거 제품을 먹는 것은 너의 건강에,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새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그런 내용은 아니죠. The study carried out by an international team of researchers and published in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analyzed the 8-year eating habits of over 4,000 volunteers aged between 45 and 79.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그 높은 연령대, 이제 넓은 연령대 사람들에게 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국제적인 팀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만에서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러 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고요. 자, 미국의 임상 영양 그런 그 저널에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연구 결과는요. 자, 8년 기간 동안에 식습관을 연구를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요. 45세에서 79세 사이에 4,00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eating habits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During the 8 years of the study, 자, 장장 8년 동안 걸쳐진 연구 기간 동안에 236 subjects died. 236명의 그 실험 대상자들이 사망을 한. 왜냐면 상당히 고연령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According to the study's conclusions, 이 연구 결과의 결론에 따르면, the frequent consumption of fried potatoes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mortality risk. 자, 자주 섭취하는 거가 되겠죠. consumption이라는 거는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fried potatoes, 튀긴 감자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appears to be라는 거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의 위험이 증가되는 사망률의 위험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In some cases, the risk of death increased by up to 50% among participants who ate fried potatoes on a regular basis. 자,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망률의 위험이 최대 50%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아주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자주 먹었다는 얘기 되겠죠. 아주 정기적으로 튀긴 감자를 먹었던 그 실험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up to 50%, 최대 50%까지 이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Under the category of fried potatoes were any potatoes that went through a deep fried process or used a heavy amount of fatty oils and salts. 자, 그런데 이 fried potatoes라는 이 말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지. 튀긴 감자라는 이 카테고리 아래에는요,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양의 그 기름에 이렇게 푹 넣어가지고 튀긴 거가 되겠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fried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튀긴 그 과정을 거친 그러한 제품이고요. 또 굉장히 지방이 많은 오일과 소금을 많이 넣은 heavy amount of fatty oils and salts를 사용한 그러한 감자는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제 French fries가 제일 대표적으로 연상이 됐지만 꼭 프렌치 프라이즈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튀김은 많은 그 기름에다가 튀긴 과정을 거치고 소금을 많이 뿌린 그러한 어느 스타일의 그 튀긴 감자든 다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However, non-fried potatoes had no effect on long-term health. 하지만 절대 이렇게 프라이드를 안 한 감자 있잖아요. 일반 찐감자가 될 수도 있고 구운 감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적인 건강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결과입니다. The researchers stressed the need for further study in this area of nutritional science. 자, 연구자들은 강조하기를 이 영양학 분야에 있어서 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만 가지고 정말 단정하지도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붙였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튀긴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거, 그쵸? 거기다 소금을 많이 뿌린 게 안 좋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they are so delicious. 너무나 프렌치 프라이즈가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혹에 못 이기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